좋기도 하고 이게 지금 오늘은 여기 평창 오렁각수 농장에 그 바닐라 재배하는 거 보러 왔는데요. 바닐라가 이렇게 생겼어요. 바닐라 빈을 나는 어릴 때 언니 그 빵 만들 때 바닐라 빈을 잘라가지고 빵을 만들었거든요. 그 비싼 걸로? 그 비싼 걸로. 바닐라를 주문할 줄 몰라서 바닐라 빈을 주문한 거야. 그랬구나. 네. 근데 지금 발효한 거 요새 수입돼서 나오기도 맞아요. 하잖아. 네네. 새카맣게 이렇게 맞아. 쪄가지고 말려갖고 온 거.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바닐라 재배하는지는 그냥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한두 개씩은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지금 여기 화분에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화분 속에 있는 게 다 바닐라잖아요. 그러면 이거 지금 몇 개 정도 한 지금 거예요? 지금 100개가 좀 한 120개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두 칸은 다 채우려고 지금 요 라인 두 칸을 이건 이제 수입을 어떻게 이제 정식으로 수입을 지금 현재 수입을 정식으로 해서 연구하시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보급해서 몇 군데 아주 이제 뭐 정말 몇 군데에서 재배도 하고 제주도에서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몇 군데 하긴 안성에는 좀 양이 많고 그 기술원에 전북 기술원인가 거기에도 공급하신 분이 이분이 원래 그런 데서는 합법적으로 그렇죠. 정식 네네네. 수입이 안 되면 못하잖아. 그러니까 그분한테 해서 지금 그래서 기술원에 이걸 보러 가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오늘 이랬어. 얘는 겨울에 움직였던데 겨울에 15도를 맞춰줘야 돼. 그러니까 이 겨울에는 어떻게 겨울에 여기가 지금 열선이 다 있고 요렇게 시설을 한 이유가 여기에 비닐을 덮어주려고 덮어주고 LED를 요 가운데다가 해서 조명을 해주려고 지금 이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어. 그러니까 겨울에도 이제 계속 그치. 온도를 맞춰줘야겠네요. 우리가 지금 전기열선이 저기 다 들어와 있는데 어차피 여기가 기본으로 상온은 유지해왔었거든. 공묘장으로도 쓰고. 그럼 얘는 이제 지금 심어서 이제 새로 이제 막 싹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바닐라가 달리는 건 언제 정도로 예상해요? 한 4년? 4년? 4년. 그렇게 말씀은 하시던데 지금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 이제 공부 삼아 뭐 실내 그 욕실 같은 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. 해가지고 하시는 분 블로그 그분도 여기에서 갖고 가신 분이시고 아직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도 그 블로그 타고 가다가 이제 바로 그래서 바로 그냥 저기 안양으로 연락돼서 바로 쫓아갔지. 또 우리 그렇잖아. 호기심 농업의 새로운 수. 그래서 바로 갔더니 그분도 이제 막 이 저기 그 나름의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만났다 이러니까 이거를 내가 만약에 언니가 처음에 수입을 했어. 그럼 이거를 이제 나중에 재배하다가 삽목을 또 했어. 그럼 언니는 삽목한 걸 팔 수 있는 거예요? 그냥 무단위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현재는 지금 잠정적으로 계약서를 정식 수입하신 분하고 썼어. 양해 하에 그 혹시 판매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자.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먼저 수입하신 분의 그 문제도 있지만 또 나라별로. 불법이 되기 때문에 맞아. 이제 그러려면 그 양해가 돼야 되는 거지. 한 4년 후에는 그럼 평창에서 나오는 바닐라 빈을 먹을 수 있겠네요. 최선을 플러스 알파의 힘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근데 우린 또 될 때까지? 그럼 될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다. 될 거라 믿습니다.